혹시 이런 범칙금, 네, 이렇게 이제 범칙금 같은 거가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를까요? 어떤 게 범칙금이고 어떤 게 과태료일까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신호 위반이나 뭐 주황선을 침범한든가 단속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과속이나 여러 가지 뭐 실수로 우리가 위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의적으로 위반을 할 수가 있고 단속에 걸렸을 때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런 걸 내는데 범칙금 같은 경우는 교통 단속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통 단속 저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경찰관한테 직접적으로 걸리는 경우, 그러니까 뭐 중앙선을 침범했다든가 뭐 이제 급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저쪽 편의점 앞에 세워야 돼, 아니면 저쪽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차도 별로 없으니까 중앙선 넘어서 절로 저 상가 입구로 들어가야지, 중앙선을 넘다가 마침 그때 경찰이 있어서 단속을 당한 거예요. 네, 그런 경우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단속을 당하면 실제적으로 그 운전자한테 범칙금을 물립니다. 그런 경우를 범칙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벌금을 이제 부과를 하는 거고 벌점도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과태료는 또 뭐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이런 단속을 당하지 않고 경찰이나 사람한테 이제 단속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 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 같은 거 있죠? 그런 카메라에 과속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신호 위반 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운전자가 누군지 몰라요. 운전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차주한테 저런 이제 과태료만 나갑니다. 벌점이나 이런 건 없어요. 벌점이나 이런 거는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실제 운전자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신 이제 과태료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저게 이제 저런 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대포차 운전, 대포차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대포차가 뭐냐면 이제 사정상 본인의 명의인데 다른 사람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아주 뭐 애매한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명의는 내 차야, 내 차인데 운전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다 그 사람이 이제 뭐 신호 위반이나 뭐 과속이나 아니면 뭐 톨게이트 뭐 이런 거 다 하나도 안 내고 그냥 계속 막 딱지 끊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직접 경찰한테 잡힌 게 아니라 신호 위반이나 이런 걸. 그럼 막 그 금액이 막 쌓이는데 그게 누구한테 오냐? 그 실제 차주한테 간다. 실제 차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벌금을 많이 내게 되죠. 그래서 이 대포차가 무서운 겁니다. 실제 이제 벌금을 낼 때도 있습니다. 벌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면허 취소, 음주로 면허 취소가 된다든가 음주 운전으로 그런 경우는 벌금도 냅니다. 벌금 막 300만 원, 500만 원 막 그 취소 사유에 따라서 그런 벌금도 많이 내게 돼요. 잘못이 없는데 과실이 나한테 온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나는 과실이 없는 것 같은데 애매하게 나한테 과실이 잡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확실히 모르고 우리가 있으면 괜히 내가 잘못한 건가? 막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명확한 과실이 나온 게 있어요. 100% 사고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고 나면 100%는 없어. 근데 100% 있어요. 자, 그럼 그 100% 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편도 1차로 저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중앙선인데 뭐 점점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중앙선으로 돼 있는 곳, 그런 곳에서 가끔 우리 초보 운전자들 좀 느리게 가잖아요. 자, 느리게 가면 뒤에서 막 짜증나니까 추월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B차가 뒤에서 A차 초보 운전이야, 왕초보 붙여놓고 다녀. 근데 너무 느리게 가.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서 급하게 추월을 하다가 자칫해서 A차하고 B차가 사고 난 거예요. 뭐 어디를 박았든 간에 일단 사고가 났어요. 자, 접촉이 됐어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과실이 나뉘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100%예요. B차가 100% 과실이 물려집니다. 이런 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뒤에서 막 빵빵대다가 급하게 추월하다가 제 차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사고 났다, 그럼 이제 운전자가 내려서 막 그러겠죠.
아니, 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왜 길을 막냐, 길 막하냐. 너 때문에 지금 급한데 빨리 못 간다. 너 때문에 사고 났지 않냐? 무서워라. 막 승질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그냥 112에 신고하시고, 보험사 부르면, 그냥 과실이 100% 잡히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냥 목 한번 잡아주시고, 목이 싫다, 그럼 허리 한번 잡아주시고, 그냥, 병원에 가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좌회전 차선이 있고, 직좌회전 차선이 있고, 직진 차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직진 좌회전 차선에선 좌회전이 가능해요. 좌회전 차선에서 물론 좌회전이 가능하죠. 근데, 자,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했다. 자, 이거 100%입니다. 자, 이거 모르고, 직진 차선, 보통 좌회전 차선이 두 개나 세 개, 특히 여기, 출퇴근 하는데, 목동, 거기 일방통행 길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두개 차선이 좌회전인데, 세 번째 차선에서, 직진 차선에서 막 무리하게 막 좌회전을 들어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하다가 만약에 A차하고 B차가 사고가 나면, 자, B차는 직진 차선에 좌회전했기 때문에 100% 과실이 돼요. 신호위반. 그렇게 해가지고 100% 과실이 나옵니다. 이거 잘 모르고,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목동 그 일방통행로 자주 다니시는 분들, 네. 저렇게 사고 나면 100%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자, 제가 A차예요. 제가 A차고, 자, B차가 저쪽에서 좌회전을 해요. 근데 제가, 막 짜증나가지고, 맨날 얘네들 신호위반이야. 막, 얘네들 왜 차선을 안 지켜? 하면서, 제가 그냥 갖다가 박아버렸어. 안 돼, 안 돼. 아니면, 자, 이런 거를 악용해서 보험사기를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자, 이게 100%예요. 자, 일부러, 복잡한 시간대, 출퇴근 시간에, 자, A차가 사기범들이에요. 보험 사기범들. 자, 그러면 B에서 좌회전하는 걸다 압니다. 아, 여기서는,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아. 그러면 미리 짜고 좌회전을 하면서 그냥 갖다 박는 거. 그냥 냅다 박는 거죠. 더 심한 사람들은 외제차. 외제차, 약간 중고. 그런 걸 갖다 받고 수리 다 하고 병원 가서 합의금 받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빼박입니다. 자, 이게 보험 사기라는 게 만약에 적발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적발이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진 차선에 좌회전하는 경우 나 급한데 여기서 꼭 해야 되는데 위험합니다. 꼭 조심하셔야 돼요. 길가에 이런 도로 이제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있고 바로 옆에 차가 가고 근데 자전거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100%가 안 나올 수 있지만 자전거 도로로 저렇게 표시가 된 곳에 차가 만약에 잘못해서 우리가 뭐 입구로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하다가 자전거랑 사고 나면 이거 100%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일부러 박지 마세요. 네, 일부러 어디 뭐 상가나 어디 입구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가서 이거 보험 사기 할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우리 차가 조심해야 돼요. 항상. 자,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회전교차로예요. 회전교차로면 회전 차량이 우선입니다. 자, 그럼 B 차량이 우선이에요. 자, 근데 B 차량이 이렇게 돌고 있다가 A 차량이 B 차량이 오는 걸못 보고 그냥 나오다가 자, B 차량이랑 사고 났어요. 아니면 이 회전교차로 회전 방법을 잘 몰라서 아, 내가 먼저야 하면서 가다가 자, B 차량이 보험 사기범이야. 그냥 와서 박아버렸어. 자, 그럼 100대 0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B 차량이 과실이 20%가 잡혀요. 20% 잡히고 A 차량이 80%가 잡힙니다. 자,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도 잘 알고 계셔야 우리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A 차야. 자, 우리가 저쪽에 차 오는데 내가 먼저 가야지 하다가 그 차가 운전을 좀 험악하게 해가지고 박아버리면 과실 80%가 잡힙니다. 80%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교차로 아직 홍보가 잘안돼 있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저도 이제 예전에 고고층 이렇게 하다 보면 회전교차로 갈때 그냥 막 들어오는 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여기는 이제 회전교차로예요. 우리 저 앞으로 갈 건데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거니까 왼쪽에 차가 오나 보고 일시 정지해도 돼요. 더 꺾어야지. 스톱. 일시 정지.
또 많이 나간다. 또 많이 나가. 이게 이만큼만 나왔으면 딱 좋은데 네. 지금 이만큼이 더 나가요. 그럼 여기 오는 차들이 불편하네. 되게 불안해. 네. 어 잠깐. 이왕 쓸 거면 그 전에 차들이 지나갈 때 방해가 안 되게. 그러다가 진짜 마음에 안 들면 박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What? 그러면 80% 가실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있어야겠죠. 아 내가 회전교체가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응급차예요. 긴급차량. 뭐 앰뷸런스나 소방차인데 자 우리 앰뷸런스나 소방차 같은 경우는 적색일 때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왜 급할 때 그럼 막 사이렌을 올리고 가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아 내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앰뷸런스를 박았으니까 앰뷸런스가 무조건 우선인데 아 내가 100% 가실인가? 아 내가 잘못한 건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앰뷸런스가 40% 가실이 있어요. 물론 저희 차가 60% 가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나 소방차라고 해서 무조건 100% 과실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나면 과실이 정해지니까 내가 100%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조심하셔야죠. 일단 앰뷸런스나 소방차를 먼저 보내주는 게 좋죠. 보내주는 게 좋아요. 내 신호가 나왔다 그래도 일단은 한 번 더 안전하긴 하고 차를 보내줘야 되면 일단 교차로 내에서라도 정지를 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